뭐가 반가워요, 자찬들. 반가워요. 집에 왜 이런 게 존나 짜구르 있는 건데? 이게 편하더라고. 이게 소주 한 패트로 3병 나오거든? 5병이야. 아니야, 5병 아니야. 3병. 잘못 알고 있어. 나 5병이야, 아니야, 이거. 1800이잖아. 쌀국수. 냉쌀국수. 냉쌀국수랑 쌀국수. 이딴 식으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어제까지 속이 안 좋았었거든요? 속이 안 좋지가 않다. 해장된장. 얘는 쌀국수. 아이고. 애기야. 어머, 역광이다. 어, 좋아. 어, 어머, 애기야. 애기야, 안녕. 사납다는 거, 생각보다. 언니, 나와도 되지? 미안해.
이상하지만 않네. 아니야, 예뻐, 예뻐. 안 봅니다. 봅니다. 사실 얘가 제일 예뻐. 보자. 여기, 저기 까칠한 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왕자. 왕자님. 얘가 놀이? 로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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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어머. 얘는 완전 애교쟁이네? 뽀뽀해줬어, 손에. 로디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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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로디야. 냄새 괜찮아? 냄새 괜찮아? 우리 이쁜이는 엄청 노란데? 색깔 진한데? 근데 내가 먹었던 건 되게 하얗거든. 내가 그 최대한 노란 걸로 좀 부탁드려요 이랬는데 엄청 노랗다.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얘는 진짜 사람 좋아한다. 엄청 좋아. 계속 여기 앞에 있다. 아니 놀랬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오나입니다. 오늘은 리비랑 노랑다오리에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느낌. 그러니까 맛있음과 맛없음의 중간이야.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많이 못 느꼈어 오늘. 웃음을 계속 찾느라고. 그런 거 치고 언니 되게 잘 먹던데? 근데 소리 괜찮았어요? 언니 모니터 할 때? 내가 빠지겠네? 언니 그것도 지났어. 다 지났어. 뭐 하면 돼? 술 먹자? 몰라, 나도 아줌 봐라. 왜 안 해? 저도 어디 가면 이모 소리 들어요. 짠! 지금 해장국이랑 뼈해장국이랑 순대해장 라면입니다. 아니, 이거를 갖다가 주문되면 밖에 벨 눌러달라고 써놨는데 벨을 안 눌러주시고 그냥 가지셔가지고 배송이 알고 보니까 20분 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었어요 라면이. 불었을 것 같아가 아니고 불었어 확실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숙취가 막 심하진 않아요. 어제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뜨거운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해장으로. 제가 해장이라고 먹은 것들이 전부 다 차가운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니까. 맛있다. 순대. 약간 순댓국과 라면을 동시에 먹는 느낌이라 좋아요. 와, 어우, 뻥 뚫린다. 쏙. 어우, 좋다. 그리고 이 친구는 뼈해. 뼈가 큼지막하게 들었네요,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를? 맛있다. 고기 짱 크다.
남은 고기는 이제 국물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밥을 오이싸 말아줍니다. 는 고기가 더 있었네? 아, 고기 진짜 많이 있잖아. 고기 이렇게 발라서 얘가 순대국집이라 그런지 빨간국에서도 뭔가 순대국 맛이 나요. 맛있다 근데. 아, 진짜 국물 해장된다. 숙취가 많이 없다고 그래도 어쨌든 전날에 술을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숙취가 있잖아요? 해장된다. 여러분들은 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저도 살기는 해야 되니까. 국물 좀 더 퍼먹다가 일하고 그리고 다음에 잠 깰게요. 계속 들어 언니 전 계속 들어. 짠해 혼자 먹지 마. 뭐가 반가워요, 자찬대. 반가워요. 진짜 너무 재밌는 분위기네요. 세 번째 해장은 여러분들이 냉면을 그래도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열무 물냉, 열무 비냉, 그리고 돼지갈비입니다. 와, 어제 12시간 먹었어요. 12시간 술을 12시간 먹었는데 히말라야 숙취해소제 하나 먹고 모닝케어 걷다가 하나 또 먹고 어제 같이 술 먹은 친구가 이온음료 한 컵 마시고 자면 좋다 그랬는데 한 컵은 아니고 한 이 정도 마시고 잤더니 지금 숙취가 되게 그냥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은 것 같은 딱 그냥 먹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냥 그 모더레이트 숙취가 됐어요. 어쨌든 냉면 육각수 냉면에다가 집에 있던 열무 넣고 만든 거고요. 네, 비냉 물냉 둘 다 육각수입니다. 이거 제가 광고 하긴 했었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계속 시켜 먹고 있거든요. 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무랑 같이 아 진짜 시원하다.
잠깐만. 아, 밥 먹는 게 어지러워. 열무 여기 밑에 조금 더 있고요. 갈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육수의 살얼음 어떻게 만드냐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 꽝꽝 언 냉면 육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고 망치, 컵, 그냥 뭐 아무거나 조금 단단한 걸로 계속 두들겨 주시면 살얼음 육수가 됩니다. 그냥 패주시면 돼요. 그냥 참기름 주신 거 짜놓고. 이거를 아이고 벌써 그냥 물비냉 스타일로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갑자기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우러 갈게요. 자러 갈게요. 이거는 뭐 일어나서 먹든지. 안녕. 아이고.